네, 험싱싱의 마왕 김웅천 선생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기타를 쓰고 계십니까?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올겨울에 요거 하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험싱싱의 마왕 네. 길고양이 김은총 선생님. 오늘은 여기만 길고양이 게 아니고 여기도 길고양이야 다. 아 이게 네. 또 거시기가 있는 게. 네, 거시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건 뭐 어떤 빨 협찬이니까 뭐 브랜드 소개하세요. 안 써 있어 뭐가? 여기 뭐라 적혔어요? WTVR. 아, 네, 그겁니다. 아, WTVR. 네, WTVR 길고양이로 네. 그렇습니다. 네. 길고양이 후리스. 길고양이 후리스. 아, 네.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길고양이 후리스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 아주 뭔가 룩이 되게 완성돼 있네요. 네. 오늘 기른총 모시고 네. 같이. 신발까지 네. 길고양이 느낌.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네. 그냥 그거 태그 달아놓은 것 같다, 약간. 네. 아, 맞아요. 신기하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메리칸 네네.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대단. 이게 저희가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에 대해서 첫 시간에 싱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프로 1보다는 조금 더 울트라 쪽에 가까워진 좀 모던한 성향 그리고 좀 더 스튜디오 레코딩에 특화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기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또 텔레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빈티지적인 성향을 다 잃지는 않았는데 예. 이 스트라토캐스터에서는 그 빈티지 성향이 거의 빠졌다라고 네. 봐야 될 정도로 되게 엣지가 많이 살아났단 말이죠. 모던하게. 근데 이게 험싱싱이면은 그게 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은총씨가 아까 이거 거의 뭐 울트라 같게 했는데 이 얘기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좋죠. 뭐.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정말 타겟팅이 명확해지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은총씨와 함께 과연 얼마나 울트라 쪽에 가까운 성향을 네, 가지고 네,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 때도 은총씨가 사실 되게 뭐 울트라도 그렇고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되게 뭔가 레코딩적인 활용도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점수를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향에 가까운지 그죠, 누구보다도 그죠. 잘 비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주자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게 5만원이 더 비싸네요. 214만 9천원이 일반 싱싱싱이고 얘는 네. 219만 9천원 그리고 로스티드 파인 옵션에서는 234만 9천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펙을 바로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엘더가 좀 무거워요. 엘더가 3.67 나가고 파인 로스티드 파인은 3.35가 나갑니다. 두께는 43플러스 2mm, 12프렛 뒤둘레는 76mm로 싱싱싱 모델과 동일합니다. 바디는 엘더와 로스티드 파인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딥 씨넥 그리고 팬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2.8mm이고요. 메이플과 로즈우드 지판이 색상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판 곡률은 240 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프렛, V모드 2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더블 탭 험버커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넥 미들의 톤 1 그리고 브릿지의 톤 2가 있는데 컨트롤에 보면은 아까 그 스페셜 일렉트로닉스가 싱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푸시해서 눌렀을 경우에 넥 픽업을 추가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싱글을 험으로 전환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알바네즈 아재가 그렇잖아요. 네. 얘는 반대입니다. 험을 싱글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더블 탭 픽업이 그 사운드를 싱글 코일 사운드로 전환을 해주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볼륨에 저하 없이 네, 그냥 험버커가 싱글로 네, 짱짱한 바뀌고. 사운드 그대로 싱글로 전환을 해줘서 이게 이제 뭐 험싱싱이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색깔은 뭐라 그래요? 이 색깔은 길고양이 실버? 무조건 다 길고양이야 네.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거 뭐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제가 이 색을 왜 좋아하냐면 길고양이 같아서? 네. 그 앤더슨 있잖아요. 미디엄 버커 3개짜리 그 홍준호 형님이 네. 그거 쓰셔가지고 제가 요 색깔
저거 앤더슨 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미스틱 서프 그린입니다. 참 이쁘네요. 이쁘네요. 네, 이거 지판 요거 선택 가능하고 확인해 드릴게요. 3톤 선버스트가 있는데 이건 메이플과 로즈우드 다 선택 요거요? 가능하고요. 네. 네, 다크 나이트는 로즈우드. 그리고 머큐리는 로즈우드. 그리고 마이애미 블루도 로즈우드. 그리고 미스틱 서프 그린은 메이플만 가능하고요. 올림픽 화이트는 메이플 로즈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로스티드 파이는 메이플만 가능하고 시에나 선버스트 역시 메이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판 선택의 가능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색상과 여러분들 구매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은총 씨의 매크로로 오늘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이게 네. 메인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게 미스틱 서프 그린이? 네, 이게 뭔가 더 이쁘고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은총 씨가 지금 들고 계신 모델은 이제 엘더 바디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요걸 기본으로 오늘 시연 해볼게요. 벤더 크린톤이고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게 험버커 사운드죠? 네. 이걸 싱글로 네, 싱글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눌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푸시푸시라. 이 뽑는 건 좀 불편해요. 오. 아. 말한 것처럼 안 줄죠. 네. 어택이 빡 살아있죠. 여러분들의 기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100% 줄 겁니다. 네, 무조건 줄죠, 사실. 무조건 줄죠. 네. 네. 그러니까 더블 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럽죠. 요거는 지금 2단이죠? 네, 2단. 네, 2단이고 네. 또 이걸 싱글로 전환? 네. 어우, 요건 팬더 소리 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싱싱음일 때 요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단이. 네, 맞아요. 그렇죠. 싱싱음일 때는 네. 맞아. 이게 되면은 좋아진다고. 네. 왜냐면 팬더 싱싱싱에서는 여기 소리가 정말 예술이거든요. 네. 근데 2단 쓰려고 쓰는 건데 이게 싱글싱글싱글만 쓰시다가 싱싱 이제 홈싱싱으로 왔을 때 당황해요. 저 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을 거야. 싱싱싱 쓰다가 하면 2단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밋밋한 톤. 그래서 다 4단을 쓰죠. 그래서 네, 이제 홈싱싱 쓰시는 분들은 다 4단을 쓰는 맞아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2단 안 쓰는 이유가 이건데 이렇게 되면 2단까지도 완전히 활용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여기 2단의 공간계에서 하면 진짜 이쁘거든요. 확실히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톤들이 다 알짜네요. 네. 뭐 하나 넘치는 애가 없습니다. 네. 형님 그쪽에 있으니까 더 앰프가 네. 좀 더 잘 들리죠. 되게 그쵸? 좋아요. 정말 쭉쭉 밀고 나오는 그런 되게 힘 있는 팝적인 사운드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넥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지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메이플 바꿨습니다. 통넥입니다. 뭐야? 이 출력이 강력해 메이플이. 이건 잠깐만요.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픽업 높이 좀 볼게요. 비슷한데? 픽업 높이 비슷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도 그랬던 게 메이플을 오히려 뭔가 약간 벌충해 주려고 그런 건지 메이플들이 출력이 되게 세. 역시 팬더는 메이플을 좋아하나 봅니다. 심플하고 힘 있는 느낌이에요. 네. 되게. 너무 세. 뭔 메이플 험버커가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거. 싱글도 세. 이게 메인 모델 맞네 얘네. 여러분들 이게 메인 모델이에요. 쭉 밀고 나와요. 오 좋다. 죽인다. 얘는 안 눌렀는데도 2단이 좋은데요? 가변성이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아 빼면 확실하네. 이거 이런 거 2단에서 쓰기 얼마나 좋아. 아우 예스 그냥 나오잖아. 예스 컴온. 예스 컴온. 아이 미들 픽업도 좋다. 여러분 근데 그 빈티지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거 다른 기타라 생각하셔야 돼요. 조만간 이렇게 계속 팬더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모던 기타로 돌아섰던 타기업들한테 또 팬더 매기는 거야. 좀 너네들 빈티지 많이 팔았잖아. 그만해라. 약간 좀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타 하이엔드 브랜드랑 그리고 갑자기 여기 좀 이 회사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알바네즈가 겨우 이제 RG를 좀 정리하고 AZ를 해가지고 모던 기타로 좀 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유저들도 야.
야 팬도 왔대 어 가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그 학교에서 왔는데 야 누구 왔대 이러면 오 그래 이러면 두루루루 김윤청이 이 모노드라마 리뷰가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약간 못 만지는 아까 말했죠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플레이감도 플레이감 되게 엄청 좋거든요 파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루시드 파인 바디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바디가 바뀌나요 또 이번에 네 이번에 아, 네. 바디를 바꿨습니다 얘도 힘이 세네 어우 얘는 좀 무겁네요 완전, 어, 얘 무겁다 애쉬를 표방하고 있는 거니까 네. 약간 좀 신경질적이네요 네. 표방은 하고 있지만 네. 다르긴 다른데 다른, 네. 세요 엄청 네. 사운드가 오, 어, 쫙쫙 하네 그렇죠 아니 생긴 거는 뭐 제일 따뜻하게 생겨가지고 높이가 있어요 얘가 펜더에서 또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내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우리 메인 모델로 기본 모델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 이 깎여 있는 것 때문에 진짜 편해요. 네. 여러분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이번에 큰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마샬 네. 클린톤이고요. 어우 매워. 네. 아우 맵다. 이런 거 보면 또 하이 쪽에 빈티지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또 있긴 네. 조금 있어요. 네. 그렇죠. 어우, 어우. 매워, 매워. 그렇죠? 어, 이거 톤 좋다. 어, 4단 하이 쪽 장난 아니네요. 네. 네 바로 메이킹 해보죠. 네. 여기 마샬에서 먼저 해볼게요. 마샬 먼저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날까? 캠프 아니야? 진짜 캠퍼 소리 나는데? 아 엄청 알찐데? 네. 팬더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똑같은 데서 이번에는 이거 2단 기분 좋은 2단
마샬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만능 남자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그 험버커의 그런 빡빡함이 하드락까지 딱 커버가 되는 그 정도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메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까 뭐 레드락스나 메이킹한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더한 하이게인도 뽑아낼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아니 이미 너무 충분해서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넘쳤습니다. 실제로 이게 울트라 리뷰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거의 예. 약간 뭐 세미 울트라 정도도 아니고 거의 한 울트라의 한 8, 9할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모던한 느낌. 울트라랑 약간 좀 제가 느꼈을 때 다른 점은 드라이브 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픽업 차이가 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 이번에 만든 픽업이에요. 아 그래요? 2가 팀쇼 그래서 2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은 울트라는 솔직히 최근에도 또 뭐 이렇게 저희가 시연할 일에서 찍었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험버커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싱글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팬더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아까 험버커 선생님 그냥 귀가 부서지는 녀석. 그래서 최근에도 사장님이랑 뭔 이야기를 했냐면 시연 영상 사장님 보였어요. 얘 이거 혹시 버튼을 눌렀니? 뭔가 이렇게 싱글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아 울트라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눌렀나? 왜냐면 누르고 쳤으면 뭔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근데 안 누르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친 거구나. 그 아이의 소재 자체가 험버커지만 더 좀 싱글적인 느낌이 나고 얘는 아까 오늘 처음 보니까 완전 락기타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울트라가 가장 그 레코딩 기타로서의 그런 세션 기타로서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은총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성향은 얘가 더 강한 거라고 봐도 이제는, 되겠네요. 이제는 또 그렇게 돼버린 거겠죠. 앞으로 2가 오히려 울트라보다 조금 더 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샬 게인을 요걸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샬 게인 똑같은 거를 이제 파인으로 로스티드 파인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네요. 이번에 아까... 은총 씨 이거 새로 등장한 얘네 앞으로 2가 애쉬가 아예 없어요 옵션에. 애쉬가 이게... 그때 수급 모자란다 그랬었잖아요. 역시 아, 그래갖고 애쉬가 아예 라인업에서 그냥 네, 아예 없어요 그냥. 옵션에. 그냥. 그,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겁니다. 네. 로스티드 파인으로. 로스티드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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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인 트리. 파인 말고 파인. 네. 파인. 네. 파인. 오. 맞는. 맞는 남자 뭐야? 뭐야? 이거 아니지? 아 근데 이게 무슨 진루트 시그니처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만능 남자 한번 듣고 갈게요. 오 쎄 보여줄 수 있는 그 최고치. 얘 거짓말쟁이네 약간. 제일 따뜻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제일 흉폭한 놈이네요. 그 어떤 정말 범용성이라고 한다면 한 이 정도는 뽑아줘야 범용성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야 정말 강렬한 개인 톤이었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자 이거 뭐 은총 씨가 아마 따로 시연을 찍으실 건데 저희가 뭐 기타 요 편을 위해서 따로 그 시연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 한꺼번에 하는 그 시연 네. 아마 여기에도 그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네. 그거 저희가 잠깐 듣고 오죠 뭐. 네? 네 듣고 오죠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은총 씨가 뭘 칠지는 이제부터 칠 거기 때문에 저희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들은 거를 토대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그냥 뭐 전반적인 그 감상평을 한번.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나왔다고 앉혀놓고 땅 기타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로 네. 많이 다르고 잘 비슷하다면 좀 비슷한 기타를 찾자면 쉐크터? 쉐크터랑 좀 비슷해요. 그 단단함이 네. 네. 좀 그런 느낌도 네. 있어요. 맞아요. 팬더가 그 옵션 들어간 것도 비슷한 팬더가 좀 부드러운 톤이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게 전체적으로 다 단단해졌고 만듦새가 좋아갖고 이렇게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 건 맞아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졌다는 네. 느낌이 들고요.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연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페셔널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냥 프로페셔널이다. 뭐 그냥 거기다 그냥 프로페셔널이고 그냥 뭐 이 소리지. 그리고 아까 스탠다드를 그냥 계승했다라는 느낌이 어쨌든 좀 있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약간 공감이 됐던 게 뭔가 좀 더 팍팍 이렇게 어택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랑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구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뭔가 저기 프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컴프를 좀 잘 조합해서 클린 톤 자체를 좀 그렇게 만들어주고 좀 출발해야 되는 점이 있었다면 얘는 그냥 단단하네요. 애초에 시작부터 좀 날이 서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아까 좀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보니까 와 이것도 또 하나의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차이가 나죠. 왜냐면 또 들어라. 믿음의 브랜드 아닙니까 팬더? 네. 네. 뭐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왜 왜요? 믿음의 브랜드라고 하니까 이게 참 뭐랄까. 믿음의 브랜드라고 말을 내 네, 수정해야겠구나. 그냥 저거 뭐 썩어도 준치다. 그러니까 애증의 브랜드. 사이드 믿음이 가장 많은 브랜드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소리가 약간 애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밴드 하잖아. 약간 이런 거. 아 그거는 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네. 믿음이 가진 않아. 왜냐면 네. 그 얘네들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믿음의 브랜드라기보다. 그렇지. 믿음은 네. 믿음은 디안 믿는 사람이 많은 브랜드. 믿는 사람이 많은 브랜드다. 사실 믿음은 저기죠. 저기 우리 독일 형 저기 듀젠버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믿음의 브랜드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도들이 좀 즐거. 맞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브랜드.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은총 씨가 이렇게도 정리를 또 해주셔서 아메리칸 뭐 울트라와 또 비교를 했을 때 가지는 그런 어떤 가격 메리트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 너무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싱싱싱 보고 험싱싱을 보고 또 텔레도 보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험싱싱 모델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로 오면서 스트라토캐스터는 예전에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거의 내려놓고 완전히 스튜디오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범용성과 모던함과 엣지의 포커스를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팬더의 빈티지함을 찾기 위해서는 애초에 아메리칸 그 오리지널 라인이라든가 커스텀 샵 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빈티지함을 새롭게 좀 뭐랄까 탐색을 네, 해야 하는 네, 약간의 네. 지금까지와 다른 구매 전략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에피폰의 그 예언이 영어로 뭐였죠? 프로퍼시. 네. 아메리칸 프로퍼시. 아 좋습니다. 예언자.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퍼펙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퍼펙트. 알겠습니다. 아메리카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메리카. 입고 왔는데.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팬더를 대표하는 모델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팬더 아메리칸 시리즈 중에서 캡틴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같아요. 뜻에서 네. 저는 캡틴 아메리카 선생님 공교롭게 캡틴 아메리카를 입고 오셨고요. 햄버거 캡틴 아메리카. 네, 길고양이고요. 길고양이.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은총 씨와 함께 잘 확인해 봤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점수는 근데 믿음의 브랜드가 아니랬어. 믿는 자들이 많은 브랜드. 그래서 그냥 예. 자. 몇 대 몇? 9.5.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기타만으로 보자면은 제 성향상 9.5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계승하고 있는 라인업에서 너무 약간
이쪽으로 이제 좀 넘어간 느낌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좀 좀 있어요. 그래서 점수 조정이 좀 들어간 거고 그런 라인업의 정통성이라든가 계승하는 거 상관없이 기타만 놓고 보자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퀄리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그 우리가 기억하는 그 스탠다드의 사운드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프로페셔널 2로 넘으면서 얘네들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계승했다고 보기도 이제 어려워졌네요. 앞으로 1까지만 하더라도 그 약간의 남아 있잖아요. 뭐 약간 I'm succeeding you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1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약간 근본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진 느낌이다. 이게 그 교포 3세가 되면서 약간 할아버지적 감성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오, 좋은 편이네요. 아,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색깔 너무 좋다, 저거. 저 파란색이요? 네, 마이애미 블루. 저도 아까 오자마자 저걸 보고 있었는데 확 땡기지 않습니까? 가져가고 싶네요. 저게 지금 색상이. 이거 저것도 이 험싱싱 마이애미 블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 볼게요. 와. 여러분, 있습니다. 험싱싱의 마이애미 블루 이거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쁘죠.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 중에 가장 와.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이것도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제가 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조던 원에서 그 UNC 컬러라고 있어요. 그 마이클 조던 모교 학교인데 그 신발의 요색 조합이 또 나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고 고색입니다 이게. 그런 느낌. 네. 난리 나는 색. 네, 이렇게 마지막 마이애미 블루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자, 은총 씨의 나중에 여러 가지 비교 시연으로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앞으로 원투 비교 이런 컨텐츠들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팬더의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서 사운드 분석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도 다양하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